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과학 분야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 생물학 분야입니다. 예. 지금 매일경제의 한두 달, 아, 두, 두 달, 세달 전, 두 달, 두달반 정도 전에 소식인데. 참 흥미로운 어떤 그런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발해의 춤추는 공룡, 1억 2천만 년전 화석이 발굴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화석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딱 봐서는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아주 꼬리가 굉장히 길고, 그렇죠? 골격을 보면 도마뱀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파충류 같기도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파충류처럼 생겼지만 파충류이지만 깃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조새랑 비슷하죠? 여러분 시조새가 중요한 까닭이 뭡니까? 시조새가 새의 시조이기 때문에 시조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이름도 그렇지만 사실은 시조새는 공룡과 그다음에 조류 새의 중간 정도 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공룡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새가 있잖아요, 새. 예, 조류가 있는데. 지금 공룡은 멸종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만 남아있으니까, 새는 어떻게 진화했나, 그렇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간 단계, 그죠? 공룡과 새의 중간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석이 발견된 거죠. 이게 바로 시조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충류, 공룡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깃털이 나와 있어서 이 새와 파충류 중간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석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화석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런 게 또, 중국에서도 동북부에,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고구려 강력권이죠, 그렇죠? 발해 이쪽에 그러한 데서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땅이니까 예. 보십시오. 1억 2천만 년전 새와 공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새로운 종의 공룡 화석이 중국 동북부에서 발굴되었다. 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석입니다. 이런 화석들이 중간 단계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뭘 증명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예, 다윈의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그렇죠? 예. 이 공룡에게는 보하이, 발해의 춤추는 공룡이라는 뜻으로 우룽보하이엔시스라고 합니다. 발해, 발해라는 말 썼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미국 샌디에이고 자연사 박물관에 따르면 이 박물관에 애슐리 파우스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룽 화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해부학 기록이라는 것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 화석은 약 10년 전, 열하, 러허. 여러분, 우리 열한박조원의 열하일기라고 아시죠? 그렇죠?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굴된 뒤 윤형성, 라오닝성, 다리안 자연사 박물관 수장관에 보관되었으며 파우스트 박사팀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조명을 받았다. 여러분, 다렌 지역 같은 경우 조선족도 많이 살죠. 그렇죠? 러허 열하 생물군에서는 다양한 생물종 화석이 출토되어 왔는데 특히 새와 또 새를 닮은 공룡, 그다음에 익룡 등이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던 곳이라서 관련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상상도가 이렇게 생겼네요. 야, 지금 새처럼 생겼네, 그죠? 아, 근데 여기 이런 거 보면 또 공룡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발 같은 거 보면 있지, 닭이나 이런 거발 보면은 이거 공룡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다음에 우룽은 보통 까마귀보다는 크고 큰 까마귀보다는 작은 덩치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뼈로 된긴 꼬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꼬리가 진짜 이렇게 뼈로 돼 있어요. 새는 꼬에는 뼈리가 없죠. 깃털로 돼 있죠, 그렇죠? 그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랄까 가벼워지기 위해서 뼈도 이렇게 속이 비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꼬리 끝에도 두 개의 긴 깃털이 달려 있다.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아이고, 진짜 신경 쓴다. 그래서 우룽은 약 7,500만 년전 백악기 후기의 육식공룡 벨로키랍토르. 여러분 이거 벨로시랩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 보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육식공룡으로 나오잖아요. 작고 집단 생활하는 걸 나오잖아요. 그것의 초기 친척으로 추정되고 네 개의 날개를 지닌 이족 보행 수강류 공룡인 미크로탑랍토르에 가장 가까운 종으로 분석됐다. 와. 이야, 신기하다. 이게 해부학적 구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육식공룡에 가까운 그런 민첩한 종류였겠네요. 근데 이런 깃털은 날아다니는 데 썼을까요? 날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네. 여러분, 이 날개가 보온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진화했다가 나중에 날개 되는데 이용됐다. 그런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벨로시랩터에 가까운 종이다. 그리고 이런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팀은 우륭 화석이 어미새와 새끼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서, 화석에서 샘플을 떼어내 생명경으로 분석하는 조직학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자란 성체인지를 확인했다. 여기를 지금 잘랐나 보죠. 그쵸?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우륭 화석이 조류에서 성체로 판단하는 날개와 꼬리의 깃털을 갖고 있지만 뼈는 아직 1년 정도밖에 안된 생장 중의 새끼다. 와. 봐, 여기 어디야? 우륭 화석 여기 이쪽 어떤 부분일까? 이쪽 부분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인가? 어쨌든 샘플을 이렇게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끼다. 생장류의 새끼다. 이는 적어도 일부 공룡이 완전히 어른으로 자라기 전에 성체처럼 보이는 깃털을 갖는다. 야, 진짜. 벌써 어린데도 깃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는 최대한 빨리 날기 위해서 매우 빨리 자라고 완전히 자란 뒤에도 종종 성체의 깃털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데 짝짓기 등에 쓰이는 화려한 깃털은 특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륭은 성체가 되기도 전에 꼬리 끝에 이런 깃털이 나 있어서 대조를 이뤘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린 공룡이 우리가 모르는 용도로 이런 꼬리 깃털을 가졌거나 조류와는 다른 방식으로 깃털이 자란 것일 수 있다. 아직도 야 이게 왜 이런 꼬리 깃털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건 아직도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 진화, 그러니까 그 화석의 공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조새가 발견됐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공룡의 모습을 완전히 공룡의 모습을 한 화석이 있고 완전히 새의 모습을 한 화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룡의 모습, 파충류의 모습을 한 화석. 이거는 새 모습을 한 화석이라고 해봅시다. 새. 그다음에 이거는 공룡. 마우스가 이렇게 잘안 되네. 공룡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조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이 시조새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중간 화석이에요. 그렇죠? 이게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발견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민이 또 나오죠. 그럼 시조새와 새에서 가까운 이 중간 화석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시조새와 공룡에서, 공룡, 시조새인데 새보다는 공룡에 더 가까운 화석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수많은 단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진화의 그런 걸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수많은 하나의 단계 중에서 하나가 지금 지금 이 우륭에서 발견된 이 발에 이 공룡, 시조새라고 해야 되나? 공룡과 새의 중간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화의, 그러니까 화석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아주 화석이라고 하는 이런 화석이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가까운, 또이 중국의 윤영성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도 공동 연구팀을 꾸려서 같이 연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생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뭐 연구를 하러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모르죠. 중국하고 또 관계가 뭐더 좋아지고 문화적 교류도 생기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참 재밌죠. 이런 거 보면요. 그죠? 항상
과학은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늘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도 많고 그렇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소가선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러한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제 채널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아주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